춘천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원도심 일원에서 팔마의 밤 맑고 푸른 여름밤을 주제로 열린 제41회 순천 팔마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따로 진행했던 문화유산 야행 행사와 함께 개최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가치와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를 함께 보여주며 융복합된 축제를 만들었고, 이에 부응해 5만 8천여 명의 시민과 관람객들이 방문해 원도심 상권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되게 힐링되고 순천에서 이런 활동이 많이 돼서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더운데도 좀 다양한 무대를 볼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체험도 좋고.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팔마문화제는 청렴의 상징인 최석 부사의 팔마 정신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순천의 대표 문화제인데, 특히 올해에는 청렴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접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의 색을 입히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계획입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문화도시 순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공무원, 시장의 삼합이 잘 맞아야 한다며 지난해 정원박람회에 이어 또다시 자랑스러운 순천 시민임을 스스로 보여준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무더운 날씨 속 행사를 함께한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다 함께 축제의 피날레를 올렸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여름은 복숭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순천 월등 복숭아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양질의 토양, 충분한 일조량, 높은 일교차 등 최적의 재배 환경으로 다른 지역 복숭아에 비해 맛과 당도가 월등히 뛰어나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순천시 대표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올해 복숭아 탄저병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유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탄저병은 장마기에 발생하기 시작해 비가 많은 7, 8월에 주로 분생포자가 생기는데 예기치 못한 잦은 폭우와 습한 날씨로 탄저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상품성 있는 물량 확보가 어려워져 19회 동안 이어온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체험 행사도 취소돼 농가는 더욱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복숭아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빠른 행정 지원을 약속함과 함께 신속한 생석회 공급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낙과 죽기와 매립 사업으로 포자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순천 로컬푸드도 복숭아 기획전을 열어 탄저병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며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에너지 10년대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에너지 전략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맞이하며 밤 9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행되는 5분 소등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21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이에 동참하기로 한 목포시는 목포시 에너지 시민연대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최로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일원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에너지 절약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별빛 문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적 사용과 절약의 생활화 및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사회 실현을 위해 가정 및 기관, 단체의 전국 동시 소등 참여가 말 그대로 불을 끈 대신 별을 켤수 있는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문인화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신수양을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로 사군자를 그리며 한 면에는 시와 서를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묵화는 화선지에 먹이 번지고 스며드는 성질을 이용해 농담, 붓의 움직임, 여백의 멋 등으로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에 의미를 둡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이 돼서 잘 그렸다, 그려야겠다 하고 오면 몸에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면 경직되고 그림이 안 그려져요. 글씨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신동석 작가 역시 마음 공부와 수양을 한다는 생각으로 문인화를 그려왔고, 특히나 동양 수묵화를 그리다 보면 저절로 동양 사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무언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욕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작가는 그때마다 논어에 근본에 힘써라,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고수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 하수의 자세가 됐을 때 본질에 충실하게 되고 비로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숙달된 이치가 완성이 돼야 돼요. 필법이 완성된 뒤에 내가 우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럴 때는 화선지에 딱 놓고 구도를 잡는단 말이에요. 대충 구도를 잡는데 실질적으로 구도를 잡고는 무의식 세계로 우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래야 돼요. 그 선이 몇 개 그리지 않았지만은 그 선을 긴장감을 줘. 긴장감을요. 그러면서 다 벅차게 느껴지는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이야. 뭐 여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백을 뭐 동양 뭐는 여백이 꼭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때 여백이 있어야지. 그래서 문인화는 아는 만큼 그려요. 인문학적 소양이 마음에 깃들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림으로 표시를 했을 때 정신적인 아름다움, 마음을 비운 여백의 아름다움은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까지 사색하다 보면 어느새 여백이 보이고 먹과 붓의 움직임에 몸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해가 뜨면 뜨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꽃이 지면 지는 대로 유유자적하는 삶의 자세와 욕심이 없는 정신세계로부터 우러난 신동석 작가의 작품은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여백이 서로에게 스며들어 작가의 마음에 번지고 보는 이의 마음에도 번집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